바로 뒤에는 탱그리, 즉 천산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사실은 저기도 천지죠. 탱그리 쿨. 그러나 이식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식 지방에 있는 쿨이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의미의 이식쿨.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탱그리 쿨, 즉 하늘 못이지요. 이시쿠로가 있는 이 주변 둘레 지역을 중앙아시아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환경이 너무나 좋거든요. 기후가 좋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주로 건조한 기후 지역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이시쿠로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는 농사짓기에 참 좋고요. 풀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 말, 양, 염소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다 푸르릅니다. 나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서는 버드나무도 있고 등등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집마다 과일나무들이 아주 풍부해요. 여기서는 과일나무를 특별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태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북한 정치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또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보이는 천산을 보세요. 이 천사를 넘어서 적들이 들어오기 힘들죠. 가장 강력한 적이 동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중국 세력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서남쪽을 출발해서 일단 이쪽을 들어오게 되면 토로가 패스라는 아주 높은 고개를 통과해야지만 이시쿨 지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파미루 쪽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험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슈케크스토 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여기는 페르가나 계곡이 있는데요. 이쪽은 비교적 개활지가 있어서 통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는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키르기스탄인들의 직계 조상이 되는 투르크족의 일파들도 사실은 저 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상류, 그 바이칼 근처에서 출발한 다음에 알타이 산록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천산 기슬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활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들마저도 이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방어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 밖에도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보게 되면 약 3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던 흔적들이 주변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시쿨 호수 자체도 수질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사시대부터 특히 청동시대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요. 그 증거물들이 제가 가르치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8군데에 달하는 거대한 암각화 지역입니다. 암각화 지역의 연대를 보면은 청동시대 말기 초기 철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세기, 7세기경에 가장 발전했고 그리고 근래 낙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치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성장했는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증거들은 사실은 이스크로스의 가에 있는 물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일종의 수중 고고학이죠. 잠수해서 유적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이 지역엔 고대에도 국가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시대 유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바로 동복이라고 해서 유목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말 뒤에다 싣고 다니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라나 가야에서 발견되는 기마 토형 뒤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형태지만은 동북 만주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스키타이식의 동복과 흉노의 동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시쿨 지역에서도 동복이 두 개가 발견된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오르목 지구의 암각화 지대에도 많은 고분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철포나타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건너편 지역,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이시쿨 주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거주했던 유적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저는 독특한 생태환경이나 아니면 유적지에 가면 늘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도 관심이 많습니다.
별들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물빛을 보세요. 이게 푸른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아니면 약간 검은색입니까? 아니면 햇살처럼 흰색입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며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늘 이 거대한 2500km에 달하는 천산 끝자락에서 살고 있는 이들, 저 항상 설산을 보며 살아가는 이 이시쿨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씨, 그리고 그들의 힘,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참 궁금합니다.